안녕하세요. 제르토이의 제르입니다. 오늘 소개할 제품은 바로 에바프레임 1탄 세트입니다. 에바프레임은 지프레임 시리즈의 이제 스핀오프 같은 시리즈인데요. 지프레임처럼 공용으로 나온 프레임 골격에 외장을 붙이는 방식으로 기존 지프레임과 컨셉은 동일합니다. 자, 그럼 이번에 나온 에바프레임 시리즈는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에바 프레임에는 이렇게 G프레임처럼 골격과 프레임 그리고 아머가 들어가 있는데, 이 골격에는 이런 식으로 골격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만, 요게 지금 제가 이제 완성한 상태인데 원래는 조립을 좀 해야 됩니다. 뭐 팔다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런너째 떼가지고 이렇게 조립을 해야 이게 골격이 되고요. 그리고 아머 쪽에는 제가 아직 조립은 안 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머가 프라모델 런너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독특하게 스티커가 들어가 있네요. 이렇게 하나, 아이고, 그리고 이런 식으로 런너에서 떼져 있는, 그리고 도색이 되어 있는 파츠가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외골격을 잠깐 살펴볼 텐데요. 보시면은 외골격이 아니죠. 내골격. 기존에 있던 G프레임 시리즈하고 확실히 생김새가 많이 다르게 생겼습니다. 오, 굉장히 날렵하게 생겼죠. 보시면 역시나 이런 부분, 그러니까 이 골격 상태에서 관절을 좀 보여드리자면, 일단 목 쪽에 이런 식으로 볼관절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 굉장히 간단하고 단순하게 들어가 있죠. 이런 식으로 앞뒤로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고, 위로도 이렇게 아주 넓은 범위로 가동을 시킬 수가 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프레임이 이제 공용으로 쓰이는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얼굴도 사실 그 초호기, 잠깐 시점이, 예, 초호기의 그 얼굴을 모티브로 한 것 같은데, 여기에 조금 그 원작이 나오는 듯한 그런 몰딩이 있었으면 더 좋았을 법한데 없네요 일단. 네. 그리고 이 가슴팍의 코어, 에바의 코어도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 뭔가 갈비뼈 같은 느낌으로 조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허리도 보시면은 여기가 일단 상체가 이런 식으로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렇게 잘 움직이고요. 빙글빙글 잘 돌아가죠. 그리고 여기 이쪽에 관절이 하나 더 있어서 이런 식으로 꺾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 그리고 하나 더, 둘, 이렇게. 에바 자체가 이 약간 인체적인 부분이 좀 강하다 보니까 이 프레임에도 그 에바 특유의 가동률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설계를 한 것 같네요. 와, 누가 보면 꼭 변신되는 줄 알겠습니다. 어쨌든 인체적인 느낌을 굉장히 잘 살린 그런 골격으로 나온 상태고요. 여기에도 회전축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허리가 돌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팔을 설명하다 말았는데, 여기는 이제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쪽에도 이제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는 이렇게 거의 이중관절은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폭으로 접히도록 설계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손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볼관절로 되어 있는 형태입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제 런너가 들어갈 이제 암핀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 이제 외장을 씌우는 형식으로 조립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이런 식으로 팔이 나왔고요. 그리고 다리도 역시나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늘씬하고 깔끔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목이라든가 손은 이제 그 파츠가 따로 있었죠. 여기 목, 그리고 이쪽 이런 부분이 이제 보라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에바 초호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도색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호기하고 0호기는 각각 붉은색이라든가 주황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어요. 뭐 도색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일단은 프레임 자체는 완전히 공용입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일단 초호기 기준으로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볼관절이어서 이런 식으로 뭐 프레임이 없는, 그 외장이 없는 상태에서는 굉장히 많이 움직이고요. 옆쪽으로는 이렇게 딱 요 정도까지 올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면 여기 무릎은 이중관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뭐 완전히 접히는 수준인데,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간단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네. 깔끔합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일단 이쪽에 축관절이 있어서 발 자체가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발하고 중간에 있는 관절이 이런 식으로 볼관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렇게 아주 자유롭게 회전이 가능합니다. 오, 프레임 자체만 보면은 가동이 상당하고 그리고 되게 뻑뻑합니다. 원래 요즘 나오는 G프레임들은 어느 정도 뻑뻑해서 좋은데 초기에 나왔던 애들은 조금 엉성한 부분이 있었거든요. 근데 에바 프레임 같은 경우는 좀 신경을 쓴 모습이 많이 느껴지네요. 다리가 꺾였네요. 네. 어쨌든 이제 외장을 입혀서 초기를 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외장을 모두 입히고 나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에반게리온 초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그리고 보시면은 이렇게 잉여 파츠가 남게 돼요. 아까 발에 있었던 파츠와 머리 파츠 이 부분은 따로 잉여로 남는 거니까 그냥 뭐 상자에 두시든 뭐 아무데나 놓으면 되겠죠. 네. 안 씁니다 이 파츠는. 자, 어쨌든 에바 초기를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일단 전반적으로 일단 G프레임하고 거의 동일한 사이즈입니다. 상당히 작은데 이게 좀 늘씬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G프레임보다 조금 더 길쭉한 느낌이네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날렵하고 잘 빠졌습니다. 야, 요즘 시건 퀄리티는 확실히 상당하네요. 이게 느낌이 인간형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지금도 나오고 있는 이제 장동 가면라이더 시리즈, 그러니까 시간으로 나왔던 가면라이더 시리즈하고 거의 뭐 조립감이라든가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동일합니다. 네. 어쨌든 이런 식으로 굉장히 에바스럽게 잘 나왔는데 프로포션도 괜찮고 무엇보다 이 G프레임만의 특유의 이런 몰딩이라든가 재해석 디자인 그리고 약간 좀 샤프하게 나온 이런 외장이라든가 이런 부분 이런 부분이 굉장히 잘 적용된 듯 합니다. 상당히 멋있는데요. 자, 그리고 보시면은 이 골격 안에 들어있던 그러니까 골격하고 같이 들어있던 프로그레시브 나이프 이름 어렵죠. 원래 이 나이프는 어깨에서 이렇게 나오죠 또? 근데 뭐 사이즈를 보니까 나올만한 사이즈가 아니네요 일단. 네. 이 프로그레시브 나이프는 이렇게 손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돌기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쥐어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딱 무장을 한 상태가 되는데 G프레임은 원래 손을 두 개씩 주거든요. 주먹손하고 편손. 근데 에바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이 편손 하나만 제공이 됩니다. 주먹손도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살짝 아쉽네요 그 부분은.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전체적으로 에바스럽게 굉장히 잘 나왔고요. 에반데. 자, 그러면 상체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상체 디자인. 상체는 이런 식으로 에바스럽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특히나 이 얼굴. 얼굴이 개인적으로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 사실 뭐 정면샷은 조금 조금 미묘하긴 합니다. 살짝 찌그러진 것 같죠. 근데 옆모습이 생각보다 샤프하게 나왔어요. 초기는 이 옆모습이 상당히 잘 나온 듯 합니다. 이런 식으로 초기 특유의 이런 도색이라든가 눈 화장 여기 눈에 보이면 빨간색으로 도색이 되어 있죠. 이 부분을 보통 막 G프레임에서는 신경 써주지 않는 부분인데 에바는 그래도 신경을 좀 써줬네요. 이런 식으로 나왔는데 좀 아쉬운 부분은 초기면 당연히 입이 벌려져야 좀 멋있는데 입이 벌려지질 않습니다. 요 상태로 그냥 고정이에요. 요거는 나중에 뭐 에바프레임 뭐 차기작 2탄이라든가 3탄에 뭐 각성 초기가 나오면은 거기에 뭐 동봉이 될런지 모르겠네요 일단. 네. 어쨌든 요런 식으로 나왔고 뭐 재질 자체는 이 시건 특유의 그 약간 시건 프라모델 같은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상태입니다. 또 전체적으로 이런 뭐 도색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세세하게 들어갔고 그리고 외장을 씌우는 방식인데 이 손이 여기 팔 보이시나요? 여기가 에바 RG 에반게리온처럼 조금 팔토시처럼 나왔는데 그래도 RG로 나온 에바보다는 봐주만 합니다. RG 에바는 거의 그냥 일반적인 팔이 아니라 완전히 그냥 메카닉적인 팔이었죠. 여기는 그래도 팔토시 느낌은 조금 드는데 그래도 뭔가 싱크로율은 상당히 괜찮네요. 네. 이런 식으로 디자인이 되었고
상세하게 아주 깔끔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습니다. 상당히 길이 이상인데요. 이런 식으로 나온 상태고, 자, 가동을 보면 역시나 이 프레임답게 가동이 생각보다 자유로운데, 일단은 볼 관절이라서 이렇게 위아래로 움직일 수도 있고 360도로 빙글빙글 돌아가는데, 여기가 시건이다 보니까 조금 파손 위험이 있어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자유롭게 360도 회전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보시면은 안쪽에 목에 이제 볼 관절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좌우 앞뒤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목이 이중으로 이렇게 관절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깨 장갑은 이런 식으로 볼 관절로 따로 이제 그 조합이 되어 있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딱히 걸리는 부분이 없죠. 그리고 이 부분에도 관절이 있어서 팔을 필 때, 그러니까 올릴 때 이런 식으로 젖힐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아까 팔, 이 프레임은 그 보셨죠? 프레임만 따로 볼 때 가동은 앞단에 좀 이제 걸리는 부분이 생겼기 때문에 살짝 가동이 줄어든 상태지만 그래도 꽤 움직이죠. 그리고 위로도 당연히 이런 식으로 많이 올라가긴 하는데 어깨 장갑에 살짝 간섭이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정도면 꽤 많이 올라가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옆쪽으로 당연히 이런 식으로 올릴 수가 있고요. 이런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당연히 아까 프레임 때 설명드렸듯이 이렇게 축관절로 회전도 되고 이런 식으로 그러고 보니까 완전히 접혔었는데 프레임이 들어가니까 좀 90도로 제한이 되네요. 자, 그리고 허리는 당연히 에바스럽게 이런 식으로 위아래로 아주 큰 폭으로 젖힐 수가 있고요. 여기까지 내려갔었는데 이제 좀 걸리는 부분이 많죠. 이 상태로 올릴 수가 있고 당연히 좌우로도 회전이 가능합니다. 당연히 상체도 따로 회전이 가능하고요. 조금 더 역동적인 포즈를 취할 수가 있겠네요. 이 상태로 나오고, 그리고 고관절은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상체 디테일을 아직 살펴보질 않았네요. 넘어갈 뻔했는데, 제가 상체 디테일을 잠깐 보시면은 상체가 아니죠? 하체죠? 하체는 뭐 에바스럽게 굉장히 잘 나왔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에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깔끔하게 나왔는데, 이번에 좀 마음에 드는 게 G프레임은 하체 보시면은 이 앞쪽에만 이렇게 외장을 씌우다 보니까 뒤쪽이 좀 텅텅 비어서 프레임이 보였거든요. 근데 에바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까지 완전히 그 앞뒤로 이렇게 결합이 되는 방식이라 프레임을 따로 노출시키지 않습니다. 굉장히 깔끔한데요. 이런 부분에도 이 에반게리온 특유의 이런 하체 디자인도 굉장히 잘 표현했고요. 발은 합체, 그 이제 기존에 있던 그 파츠를 써서 거기 위에 올리는 식이 아니라 그냥 아예 통짜로 따로 이제 교체를 하는 방식입니다. 자, 가동을 보면은 고관절은 요 정도까지 올라가고요. 뭐 에바니까 뭐 굉장히 많이 올라가죠. 이런 식으로 올라가고 뒤로는 요 정도까지 그냥 360도 회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쪽으로는 요 정도까지 옆쪽으로도 그래도 나름 많이 올라가는 편입니다. 그리고 회전은 이런 식으로 가능하고요. 그리고 무릎은 당연히 이중관절로 완전히 접히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쪽 요 발 장식 여기도 볼관절로 되어 있어서 아주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이 G프레임에는 없는 이런 발꿈치 가동, 이런 부분에 신경 써준 게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네. 단순히 시건의 퀄리티를 넘어서서 약간 최대한 미니프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어쨌든 이 상태에서 포징을 잠깐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다음은 두 번째 에바 2호기입니다. 이번 시리즈에서 가장 푸짐한 무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역시 디자인은 극장판 기준 디자인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색이 굉장히 강렬하죠. 그리고 뒷모습도 역시나 다른 네바처럼 동일하게 디자인되어 있습니다. 사실 가동률을 초기 때 확인을 했는데 사실 가동률은 거의 같죠. 그러니까 가동률 체크는 따로 안하고 디자인적으로만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뭐랄까 극장판 나오기 전에는 이 에바의 이 특유의 뿔, 이 뿔이 되게 호불호가 많이 갈렸거든요. 저도 사실 이 뿔이 조금 오버스러운 디자인 아닌가라고 했는데 요즘은 오히려 이 2호기 디자인이 훨씬 더 익숙하죠 이제. 옛날 TV판 2호기는 이제 색감도 조금 미묘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름 깔끔하게 나와준 상태입니다. 색감도 훌륭하고 무엇보다 이 붉은색, 그러니까 이 색감이 반다이가 붉은색을 항상 내주면은 되게 촌스럽게 내거든요. 근데 이 호기는 나름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그리고 역시나 이 호기도 요 나이프, 프로그레시브 나이프를 이렇게 끼워줄 수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손에다가 이런 식으로 끼워주면은 이 호기의 무장이 완성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원래는 두 자루죠. 그러니까 두 자루를 주로 쓰는데 양쪽에서 쓰고 무릎으로 이렇게 탁 치는, 그러니까 무릎으로 그 사도의 코어를 딱 치면서 이제 그 앞에 칼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친 다음에 그 코어를 부시는 그런 장면이 떠오르는데 좀 인상적이었죠, 생각보다. 그러다 보니까 나름 이호기의 대표적인 포징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잘 나온 상태고요. 상체부터 잠깐 보자면은, 자, 상체 2호기의 디자인입니다. 뭔가 이 2호기 특유의 벌레스러운 얼굴 이걸 되게 잘 표현했는데, 자, 확대해 보면은 도색이 나름 깔끔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뿔 조형도 제대로 나온 상태고, 특히나 이 얼굴에 있는 눈, 이 눈이 깔끔하게 아주 도색이 잘 되어 있네요. 근데 보시면은 옆에서 보면은 얼굴이 조금 밋밋해 보입니다. 원래는 양쪽으로 좀 이렇게 길쭉했던 느낌인데 G프레임 2호기는 조금 납작한 느낌이 좀 드네요. 어쨌든 그래도 조형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 이상하다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일단 이 상태로 나온 상태고 전체적인 모양은 뭐 초기와 별반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여기 가슴팍 디자인이 초기랑 좀 차이가 나죠. 이런 부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초기하고 굉장히 동일하고요. 그리고 하체도 역시나 초기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여기는 뭐 색깔만 달라졌죠,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가동률도 기존에 그 처음에 그 보여드렸던 초기의 가동률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호기는 이제 추가적으로 이 어깨 장갑, S형 장비 이 어깨와 팔꿈치, 그리고 이제 그 무기가 하나 더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이따가 이제 그 옵션 파츠에서 한번 더 얘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2호기도 포징을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에바 0호기입니다. 0호기 특유의 주황색 색감을 굉장히 잘 표현했는데요. 보시면은 어깨 장갑이 이렇게 있는 걸 보아하니 파에 등장하는 0호기의 그 후기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원래 서에 등장하는 0호기는 여기가 없죠, 이렇게. 근데 TV판이 아니다 보니까 일단은 주황색만 나오는데 저는 아무래도 이 그 옛날 TV판에 그 파란색 영호기가 조금 그립긴 하네요. 항상 이렇게 주황색으로 나오다 보니까. 근데 개인적으로 그 초호기를 정말 좋아하는데 색감으로는 영호기를 정말 전 좋아합니다. 일단 이 특유의 주황색과 여기는 지금 조금 노란색으로 좀 더 가까이 표시가 됐는데 주황색, 노란색에 가까운 주황색과 하얀색 조합이 생각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습니다. 의외로. 네. 어쨌든 전반적으로 다른 에바 시리즈와 똑같은 그런 외장을 가지고 있고요. 컬러링만 다르고 얼굴이라든가 다른 세세한 부분은 살짝 다릅니다. 뭐
완전 다른 게 없어가지고 뭐 크게 설명드릴 게 없네요 사실. 아 그리고 영호기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애들이 전부 다 이제 프로그레시브 나이프를 가지고 있을 때 영호기는 이렇게 케이블에 있는 그 입구 케이블 연결 부위를 이렇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뒤쪽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다가 케이블을 장착을 시켜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선은 없는 대신에 이런 식으로 뭔가 주유구처럼 예전에 봤을 때도 예반게리온 그 뒤쪽에 이렇게 뭔가 플러그처럼 꽂는 게 참 참신했다고 생각이 됐거든요. 지금도 나쁘진 않습니다.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무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추가 파츠가 들어 있습니다. 어쨌든 영호기는 이렇게 생겼는데 일단 상체부터 자세하게 보면은 자 이렇게 이게 영호기의 그 분위기 때문일까요? 조금 더 아파 보이고 얇아 보입니다. 이 극장판에서 나왔을 때도 항상 영호기는 뭔가 결함품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뭔가 G프레임에서도 뭐 실제로 결함품은 아니지만 뭔가 약해 보이는 느낌이 좀 드네요. 자 얼굴을 좀 보면은 얼굴이 이렇게 도색이 굉장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 무섭네요 생각보다. 이 눈도 도색이 깔끔하게 되어 있는 상태인데 되게 막 째려보는 것 같죠. 위쪽에도 이렇게 깔끔하게 도색이 되어 있고 그래서 살짝 아쉬운 부분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왕 나온 거 얼굴 이 부분은 클리어 파츠 같은 걸로 해줬으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근데 아무래도 좀 크기가 작다 보니 조금 미묘하겠죠 그 부분은. 어쨌든 이런 식으로 뒤통수도 깔끔하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전반적으로 영호기스럽게 굉장히 잘 나온 디자인입니다. 그리고 가슴팍은 2호기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파츠를 사용하고 있고요. 다른 부분도 역시나 뭐 상하체 따로 나눌 필요 없이 뭐 하체도 바로 보면은 이런 느낌으로 뭐 크게 달라진 점 없이 동일한 조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뒷부분에 스티커가 붙는다는 게 좀 다르네요. 너무 똑같은데 생각해보니까 에바 시리즈가 진짜 외장이 똑같으니까 참 바리에이션 치기는 참 좋은 시리즈 같네요. 일단 어쨌든 영호기도 포징을 잡아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이번 에바 프레임에는 좀 독특한 구성이 있는데요. 바로 이렇게 옵션 파츠 세트가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옵션 파츠 A 그리고 옵션 파츠 B 보시면은 일단 그 에바들이 출격할 때 쓰는 리프트 그리고 각종 무기들과 S형 장비, 그러니까 2호기 전용 S형 장비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요. 일단 옵션 파츠 A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먼저 옵션 파츠 A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약간 어두운 국방색 그린 네 국방색 초록색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리프트가 표현되어 있습니다. 요거는 뭐랄까 되게 심플하게 생겼는데 나름 스탠드 역할도 할 줄 알았는데 일단 이 가운데에 이런 식으로 뭔가 스탠드 구멍이 있긴 있는데 이런 식으로 딱 나오는 부분은 없더라고요. 뭐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나름 디테일이 살벌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애니에서 보면은 이게 그대로 쭉 올라오면서 팍 위로 올라가죠 이렇게. 그래서 보시면은 상세하게 이렇게 몰딩도 잘 들어가 있고 안쪽에는 좀 골다공증이 심하긴 한데 이거는 뭐 일단 시관이니까요. 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양쪽에 몰딩이라든가 하드 포인트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런 하드 포인트에다가 이렇게 무기를 거치할 수 있는 이런 거치 부품이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잡아서 빼면은 쉽게 빠지고 원하는 부위에다가 띄워 넣을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옵션 파츠 B에 있는 리프트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되는 상태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에바 그 초호기가 파에서 쓰던 서죠 서에서도 쓰고 파에서도 쓰던 그 게틀링이 들어가 있습니다. 오, 요 디테일이 이 G프레임, 그러니까 에바프레임, 프레임 시리즈에 좀 들어오니까 몰딩이 상당하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되게 메카닉스럽죠? 오, 깔끔한데요? 이 부분이 돌아갔으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따로 돌아가진 않습니다.
이런 식으로 세세하게 나온 상태고요. 그리고 에반게리온의 대표 무장이라 할 수 있죠. 요 바로 팔레트 라이플, 기본 중에 기본 라이플인데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쉬운 거는 하나 더 넣었으면은 그나마 그래도 원거리 사격용으로 두 개를 쓸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부분은 따로 지원은 못하겠네요. 하나를 더 살 수밖에 없겠네요. 한다면 어쨌든 이런 식으로 팔레트 라이플도 굉장히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리프트에다가 이제 초호기를 이런 식으로 태워놓으면은 따로 거치가 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고정되는 부분은 없고 그냥 이렇게 세워두기만 하면은 그냥 이렇게 네, 요 장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뭔가 거창하게 이렇게 고정하거나 뭔가 잡아주는 부분은 없고 그냥 이런 식으로 흔들면 떨어집니다 이거. 어쨌든 이런 식으로 그래도 장식 효과가 꽤 있죠. 이렇게 하면은 오 괜찮은데요 이거. 퓨용 하고 나가죠 이렇게. 보통 이게 RG에서는 뭐 수송대 세트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G프레임에서는 일단 기본 제공입니다. 마음에 드는데요. 어쨌든 리프트 그러니까 옵션 파츠 A는 이런 모습이었고요. 자, 그리고 옵션 파츠 B. 옵션 파츠 B는 이렇게 리프트는 조형은 동일한데 이렇게 그 하늘색? 약간 하늘색이라 그래야 돼. 아, 회색? 네. 일단 공식 명칭은 그레이네요. 네. 회색으로 나온 리프트입니다. 현실적으로는 뭔가 저 국방색이 조금 더 어울리는 것 같고요. 이런 식으로 몰딩도 역시나 세세하게 들어가 있고 아래쪽에도 이렇게 몰딩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요 리프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하드포인트도 이렇게 여러 가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사실 리프트보다는 요게 핵심이죠. 에바 2호기의 S형 장비 보시면은 어깨 쪽에 들어가는 이 부스터 장비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어깨뿐만이 아니라 날개 형상이 있는 요 팔 부분도 이런 식으로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에바 2호기 같은 경우에는 S형 장비형을 두 개 중에 선택해서 조립을 해야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게 이름이 복잡했는데요. 이름이 폴티튜드 크로스보우라고 합니다. 폴티튜드. 어쨌든 요 보시면은 에바 2호기가 파에서 등장할 때 아주 임팩트 있게 이걸 들고 등장하죠. 평평평평 웃으면서 이게 쭉 그 크로스보우에 나왔었던 그 탄환을 사도까지 쭉 길게 이어가지고 발로 차는 그런 연출이 나왔었는데 나름 어느새부턴가 에바 2호기의 대피무장이 된 것 같네요. 도색은 안 돼 있어서 조금 그냥 밋밋한데 몰딩 자체나 디테일은 굉장히 훌륭하게 나온 상태입니다. 자, 그건 그렇고 이 S형 장비 S형 장비를 2호기에 한번 적용을 시켜보도록 하죠. 자, 이렇게 어깨와 팔 부분을 뗀 2호기를 가져왔습니다. 여기다가 이런 식으로 아주 간단하게 끼워주면 되는데 여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갔고요. 그리고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을 시켜주도록 합니다. 오, 그러면 뭔가 좀 더 화려해졌죠? 자, 그리고 요 파츠 S형 장비 부스터죠. 이 부스터를 이쪽에다가 보시면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볼관절 그 조인트가 있어서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쏙 놓으면은 이렇게 한쪽 날개가 완성. 반대쪽도 여기다가 똑같이 이런 식으로 딱 넣어주면은 아주 간단하게 S형 장비를 착용한 2호기가 완성이 됐습니다. 오. 개인적으로 저는 이 S형 장비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오, G프레임에서도 이렇게 그 S형 장비가 재현이 되니까 상당히 멋있습니다. 유니크하죠, 되게 디자인이. 이 상태에서도 당연히 차렷 자세 상태에서 여기 리프트에다가 넣어두면은 이런 식으로 그냥 좀 걸리는 부분이 있긴 있네요. 어쨌든 이 리프트가 생각보다 장식 효과가 좋네요. 괜찮습니다. 어쨌든 이 상태에서 다른 에바들과 포징을 취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액션이 가능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사이즈 비교. 오, 사이즈는 생각보다 큽니다. 원래는 G프레임 시리즈 자체가 좀 작았는데 지금 사이즈를 비교해 보면은 일반적인 144 건프라랑 거의 비슷한 사이즈네요. 오, 의외입니다. 자, 그리고 일반적인 사이즈의 G프레임과 함께 이렇게 보시면은 확실히 G프레임보다 좀 더 크죠. 원래 실제 크기로는 에바가 훨씬 큰데 G프레임 쪽에서는 완전히 똑같지는 않지만 그래도 사이즈 차이를 조금 재현해 준 것 같네요. 아닌가? 어쨌든 G프레임과 조금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자, 지금까지 에바 프레임 세트 1탄 리뷰였습니다. 에바가 생김새가 전부 비슷해서 바리에이션을 내기가 정말 용이해서 그런지 이렇게 프레임 시리즈의 외전격으로 나와줬는데요. 앞으로 어떤 에바 프레임이 더 나오게 될지 새삼 기대가 되면서도 혼앱으로 돌릴 제품들이 얼마나 많아질지 살짝 걱정되기도 하네요. 나와주는 것만으로도 감지덕지죠. 네. 자, 그럼 저는 다음번에도 좋은 장난감으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